안녕하세요. 우리 집 TV의 안떠니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안선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제라늄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한국과는 다르게 창문에 모기장 샷시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이드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창가에 제라늄 화분을 놓아둔다고 대답합니다. 제라늄은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상한 냄새를 풍겨서 벌레들이, 특히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뻥입니다. 뻥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름 내내 제라늄과 모기들의 콜라보를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우리 집 제라늄입니다. 제라늄 화분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름 내내 우리 집에서 모기가 가장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에만 오면 꼭 모기에 물렸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제라늄 꽃의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더 싱싱한 꽃을 보기 위함입니다. 제라늄은 꽃대 하나에 한 송이의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한 송이는 여러 개의 작은 혹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꽃대에 한 송이의 꽃이 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 겹의 꽃눈들이 층을 이루고 있어 위층부터 차례대로 꽃이 핍니다. 위층의 꽃눈들이 활짝 피면 그 꽃들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땅을 향해 있던 바로 아래층의 꽃눈들이 하늘을 향하며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하면 잘라낸 꽃들만 따로 모아서 레드와 핑크의 화려한 콤비네이션을 감상할 수도 있고, 며칠 내로 다시 피어나는 아래층의 꽃들의 싱그러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의 꽃들이 다 피고 나면 꽃대를 잘라줍니다. 꽃대의 중간 부분을 잘라주면 남은 꽃대 부분만 누렇게 시들다가 똑하고 떨어집니다. 누렇게 말라가는 잎들도 이렇게 잘라주면 마른 잎들만 똑하고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소독한 가위로 꽃대를 자르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생명력이 강하니까요. 시들지 않은 꽃들을, 이 아까운 꽃들을 어떻게 자를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대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잘라주면 두 배의 꽃을 볼수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예쁜 꽃을 왜 잘라야 하나 하고 많이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어 잘라놓고 보니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두 배의 꽃이 피어나더군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꽃을 잘라주지 않았더니 시들어버린 제일 위층의 꽃들과 새로 핀 아래층의 꽃들이 섞여 있어 보기가 좋지 않더군요. 처음 꽃눈치기를 하고 난후두 배의 제라늄을 경험하고 난 후로는 매번 꽃이 시들기 전에 이렇게 꽃눈치기를 해줍니다. 아파트에서 제라늄을 키우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용기를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해보고 나면 더 많은 꽃을 보기 위해 매일 가위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제라늄을 가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고 꼭이 방법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제라늄들을 이발을 싹 해줬더니 아주 말끔하네요. 제라늄의 월동 온도는 영상 5도 이상이니 추워지기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이 제라늄들을 현관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에서 겨울에도 꽃을 피워주겠지요? 네,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지금까지 보아주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